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유동성의 흐름으로 시장의 변곡점을 때마다 정확히 읽어내시는 분이죠.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장주 대표님 딥사이트 시간에 그런 변곡점을 쭉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FMC 후에 시장이 하수상하고요. 또 뷰에 좀 변화도 있으셨다고 해서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연준이 50BP 빅컷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또 10월에 대한 전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연준이 빅컷을 하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될 걸로 얘기했고 물론 주가는 좀 그 다음에 올랐습니다만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빅컷의 영향이 단기에 그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10월 뷰가 좀 바뀌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저는 그 일전에 나왔을 때는 9월이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좀 빠지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연준은 QT라고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월 기준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연말까지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유동성이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FOMC를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양적 긴축 하에서는 그 MBS라든가 BTFP 같은 것들이 조기 상환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 준비금 계정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유동성이 좀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FOMC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측이 뭐 25BP, 그다음에 50BP 난무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을 좀 벗어나서 50BP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50BP를 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장 해석이 좀 유동성을 좀 그 연준이 경기 둔화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거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유동성 하락폭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한호를 하면서 올랐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은 그 트리플 위칭 데이디로 그 옵션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대다수 옵션의 그런 가격에 좀 픽스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 준비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 예. 그 미 연준의 지급 준비금은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주 그 목요일날 수치를 보면 그 위클리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던 것이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 직주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급 준비금이 어떻게 좀 빠지고 있는 네, 느낌이 늘었다가 줄고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셔도 좀 빠지는 모양이 그렇죠.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선 전 그 정치적 리스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 계정이 좀 축소하는데 그 19일 날 실제적으로 BTFP 잔고가 그 기존의 양적 긴축 내에서 그 금리 기준에서는 한 매일 한 6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상한에 들어왔었는데 19일 날 하루에만 마이너스 29억 달러가 상한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양적 긴축 규모가 좀 축소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10월 한 초중순까지는 이 지급 준비금 자체는 좀 빠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그 주가 수준은 높기 때문에 이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 준비금이 축소되는 영향을 아마 10월 초중순까지는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중국 인민은행 속보 한 번만 장중이라 이제 속보를 저에게 조금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 50BP 인하가 아니고 전격 인하가 아니고요. 인하를 곧 한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곧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뭐 인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곧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미국이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도 50BP로 받아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의 금리 인하,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뭐 중국은 뭐 사실 굉장히 뭐 어렵기 때문에요. 금리를 뭐 이 정도 내린다고 경기가 확 사는 건 아닌데 그 얘기도 잠깐 좀 확인해 드렸고요.
자, 문 대표님과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 시중 유동성의 증가는 이제 연준 계정에서는 지급 준비금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재무부가 지금은 돈을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TGA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죠, 그렇죠? 네. TGA 잔고로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한 9월에 그런 흐름들이 줄어들고 10월부터는 유동성이 풀리고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그 좀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이 조금 더 10월 초 중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재무부의 시각에서나 그런 흐름들을 조금만 더 체크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일전에 이제 양적 긴축에 따라서 유동성 축소된 거는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네. 금리 인하가 되면 그 진행되고 있는 MBS라든가 BTFP가 조기 상환이 되면서 양적 긴축량이 좀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금이 줄어든다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그 재무부발 유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됐죠. 예.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의 회계 연기도가 10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2025년도에 그 행정부, 재무부의 그 재정 지출 규모가 7조 3천억으로 2024년도보다 증액이 돼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는 10월 1일부터 2025년 회계 연도에 재무부 지출을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일전에 이제 이번에 50pp 빅컷을 했기 때문에 재무부가 자금 조달하는 형태에서 단기 채권을 조달하는 가운데 미국 내 잉여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역내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좀 이번 10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 빅컷을 하면서 역내포 금리의 기준금리가 4.8%가 됐는데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는 11월에도 빅컷을 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단기 국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개월물 금리가 4.76%고요. 그다음 3개월물 금리는 4.6%대로 4.8%보다는 하락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MMF라든가 단기 자금에서는 높은 금리를 더 추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내포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내포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전 설명드린 것처럼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지급 준비금 계정을 좀 감소시키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이 그 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뭐 미국의 되게 유명한 뭐 전략가인 톰리도 그 11월 대선 전까지는 좀 주식의 그 불투명성이 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전까지는 그 기대보다는 좀 리스크를 변동성을 좀 생각. 오히려 지금 시장은 연준발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향후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은 조달 측면에서는 장기로 조달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인하했던 효과는 사실 내년 하반기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처음 떨어뜨리면 지금 당장 우리 박사님 또 돈을 쓰시려고 생각하시면 네.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할 건데 더 떨어지면 빌릴 거겠죠. 더 떨어질 예. 때까지 빌린다는 그렇죠. 기다리겠죠. 거죠. 예.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국내 투자가들한테 언제 안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냐고 질문이 들어오면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저점까지 떨어질 때 그때쯤이면 오히려 주식도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금리도 최하단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시중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쯤에 국내 투자가들도 안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예. 좀 내년 상반기 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투자의 지평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길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접으면 원래 이제 유동성의 흐름 또 뭐 사실은 시장의 어떤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보십니다만 그런 얘기는 저희가 못했으니까 어쨌든 9월 조정 이후에 10월부터는 다시 연말까지 좀 좋은 흐름을 예측했다가 예. 지금 이제 10월 초 중분까지 유동성 흐름이 안 좋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러면
조금 이연해서 10월 한 중순 이후에는 다시 좋아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또 미국 대선이면 11월 6일이잖아요. 그럼 연말, 예, 연말의 흐름이 연말까지 아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4분기는 유동성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 리스크가 일단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전에 이제 QRA 보면 4분기에는 TJ 경정에서 1,500억 정도가 사라지거든요. 그 말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되기 때문에 4분기는 유동성 상황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계절적으로 9월에 좀 시장이 빠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안정을 해주면서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는 대선 이유가 실제적으로 유동성도 공급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제거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4분기 네. 시장을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큰 틀엔 변화가 없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뭐 이제 단기 전망 또 중장기 전망을 해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은 뭐 내년 후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제 지금의 이런 힘든 장세에서 연말을 어떻게 대응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네. 조금 단기 전망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보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됩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 투자랑 국내 투자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단 그 대선 전까지는 저 같으면 좀 리스크를 좀 주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좀 매수를 하는 걸로. 그다음에 국내 주식은 사실은 지금 가격대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은 국내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오늘 보면 또 2차전지 그러니까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국내 주식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면 접근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민은 반도체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생각이 뭐냐면 그 반도체의 주식이 과거에 강하게 랠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SKI에서도 고점대에서 마이너스 40%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두드러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트레이딩 국면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셀 때마다 좀 사는 것들이 좀 맞고요. 그리고 국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는 바스콘 트레이딩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있죠. 예. 지금 보면 종목장이 활발하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적인 측면을 좀 빠르게 이제 발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접근하면 좋은데 만약에 뭐 상승을 했다. 그럼 따라서 늦게 붙는 거는 아무래도 국내 장의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측면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에 뭐 자금 집행도 하셨고 채권 매니저도 하고 주식 매니저도 하셔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쨌든 박스권에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고 글로벌 증시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쭤 글로벌 증시는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유동성이 늘어나는 환경이 되거나 네.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나 기존에 강했던 뭐 빅테크 M7 중심으로 미국 증시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주도주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석에서 이제 하는 솔직한 네. 제 말인데 네.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국면이 1995년대로 그런 장세랑 비슷합니다. 95년이 어땠었죠?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오면 95년도 빠지고 96년도 빠지고 97년 빠지면서 IMF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95년도에 이제 보험적 그 금리 인하를 한 두 차례 하고 그다음에 96년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하면서 2000년에 인터넷 버블이 났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이제 유동성 측면 이제 보면 지금 대부분 자금이 사실은 미국으로 몰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런 몰려드는 그런 자금을 통해서 미국은 약간 AI를 중심으로 생산성 혁신에 대한 혁명을 좀 이뤄지면서 네. 관심과 돈을 빨아들이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나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는 또 이제 그 엄청난 많은 이민 수요가 있잖아요. 그 이민 수요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당장 노동 그 공급이 될 수 있는 형태고 노동 공급으로 임금이 생기면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런 구조를 만약에 들고 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미국 시장에서의 버블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95년을 비유하신 거는 95년, 90, 어려우면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이 IT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는 버블 만들기 전까지 미국에는 유동성으로 주가가 쭉 우리와 달리 올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네. 국면에도 네. 이제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일본이 긴축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네. 그러니까 일본이 긴축해서 그 당시에는 아.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에 들어갔던 환경을 어렵게 그 만들었고 엔화가 그러니까 흡수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가 왔지만 예. 지금부터 보면 일본이 지금 수입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엔캐리 그 청산에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시장도 오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약한 고리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동성을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이 패러다임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의 미국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9조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 7조 초반까지 왔거든요. 네, 많이 줄었군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미 연준은 오히려 양적 긴축을 하면서 통화를 줄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유동성 공급이 되고 증가하니까 증시 올라간다는데 그럼 어디서 늘어나냐 이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재무부발 유동성이 네. 늘어났고 재무부가 어떻게 했었냐면 미국에 있는 많은 잉여 유동성을 단기 채권으로 조달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다음 숙제는 아무래도 미국이 장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자원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인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의 그 흐름 자체가 유동성, 시중 유동성을 주도하는 흐름 자체가 연준에서 재무부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90년대 후반의 환경과 지금 환경 이런 유사성은 좀 담론이어서 오늘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10월을 바라보면서 유동성 변화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문스타 인베스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